2번 종목은, 와, 이것도 대단한 종목이 나왔습니다. 아, 따끈따끈합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많이들 주목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공공대선님의 종목인데요. 이수 페타시스입니다. 그렇죠. 이거 올해 시작할 때 주가가 5,000원대에서 시작했거든요. 지금 35,000원이요. 이거 얼마 전에 고점 얼마였어요? 43,000원대까지 갔다가 쭉 한번 밀렸다가 다시 쏩니다. 그런데 매수 가격이요. 오늘 35,000원대에서 끝났죠. 이분 매수 가격이 35,800원. 13%입니다. 한번 놓치셨을까요? 아니면 내려온 때 사셨을까 궁금하네요. 이거 35,800원이면 어쩌면 오늘 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거든요. 아, 그 범위니까. 그렇죠. 네. 자, 이수페타스 이렇게 많이 간거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전문가님, 이수페타시스입니다.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일반인이라면 오늘 산게 아니고 여기 빠질 때 아마 샀을 거예요. 일반인은 여기서 사거든요. 그 다음에 오늘 따라간 사람은 추격 매수 전문꾼. 그래서 여기서 급락할 때 산 사람이든 오늘 따라간 사람이든 이수페타를 크게 먹을 어떤 자격은 내가 봤을 때 떨어지는 사람들. 다만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미스터 마켓 같았으면은 그 영상을 생생히 틀어줄 수 있거든요. 이게 제가, 아니, 이거 여기서는 제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쓰죠, 보통. 3월 17일 날 어떤 할머니가 전화로 물어본 주식이고, 누가 좋다라고 해서 샀냐고 질문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셨죠, 그분.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이 이종복이가 보는 엔비디아 관련주의 실질적인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하라고 권해주는 장면이고, 저 당시 이 할머니가 매수한 가격은 1,500원이었습니다. 이거 이토마토 사람들 알고 가야 돼요, 여러분. 이 이수페타가 오늘 분위기 좋고 느낌 좋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다음 주부터 강조하지 않습니까? 펀더멘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하는데 오늘 PCB 안 들어오나요? PCB 들어오면 내가 진짜 엄청나게 공부한 거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2023년 1월 달이에요. 이 PCB도 마찬가지 인공지능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PCB거든요. 근데 이건 그냥 다른 거 빼버리고 아까 어떤 사람 코리아 소키트 그 얘기해가지고 우리 진행자들이 채팅창 읽은 것 같은데 작년도 기준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까 2021년 연말 기준에 코리아 소키트하고 이수페타시스하고 펀더멘탈 분석한 거거든요. 4배 이상 코리아 소키트가 이수페타를 앞서 있었던 주식이 코리아 서키트입니다. 여러분, 코리아 서키트 관심 있게 잘 보세요. 그래서 이 PCB의 쓰임새거든요.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 줄게요. 이 PCB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대신 AI 반도체에 비해서는 급이 떨어져요.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우리가 메이저리그라고 하면 PCB는 그냥 아마추어 수준 정도로 그 파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AI가 성장하면 그냥 이유 없어요, 여러분.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본능적으로 막 이런 거 하듯이 AI 산업이 커질수록 그냥 본능적으로 커지는 게 PCB. PCB가 그런 거예요. 그다음에 이게 PCB 종류거든요.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. 네트워크, 서버, 그것도 다 들어가요. 지금 여기 보면 슈퍼컴퓨터용 PCB. 이게 이수페타. 슈퍼컴퓨터용 PCB. 우주항공 산업에도 PCB 들어가고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. IC 테스트용 PCB도 있고 자동차 AS PCB도 있고 그냥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. 그래서 PCB가 좋은 겁니다. 요거 꼭 알고 가시고 이 PCB의 분석과 이수페타의 어떤 가격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. 4만원 돌파 시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지금은 지수가 약세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32,000원 수준 정도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. 이걸 견디는 자가 이수페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수페타처럼 급등해 있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아랫단에 있는 그런 PCB가 일반인들한테는 유리하다.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결론 이수페타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는 이제는 없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나중에 신고가 나올 주식. 그래서 급락할 때, 첫 번째로 급락할 때 사거나
오늘처럼 급등했을 때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이 주식에서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끝! 네, 그렇습니다. 이수페타시스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렇습니다. 아,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시에 PCB 관련주들 아직 조금 저렴한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도 같이 주셨네요. 참고해보시고요. 네.